말 그대로 니엘은 지금 문을 안 열고 이 밖에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, 그러면 여러분, 이 니엘은 갑자기 밖에서 뭐라고 한 거였을까요? 우리 잠깐 시간을 딱 10분 전으로 되돌려 보겠는데, 그 니엘가 3층을 향해 멋있게 큰 소리를 제치고는, 야들아 올라가서 싹 다 잡아 죽이자! 이 다들 우르르 올라가는데 말입니다. 잠깐만 스톱 형님에! 이 뒤에서 누군가 숨이 넘어가는 소리 제치는 거였다는데, 그러자 뭐야? 짱웬이 왜? 네, 이 짱웬이란 놈은 정신없이 막 뛰어오느라고 숨을 헐떡헐떡 이는 거였다는데, 형님 혹시 류더미 형님이 호출을 안 받으셨습니까요? 큰 형님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요. 지금 당장 그만두라고, 절대로 저 리정광을 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. 그러자 뭐? 니엘레가 이를 뿌드득 가는 거였다는데, 사실 니엘레 이놈은 그 칭다오시 경찰국장까지도 전화와서 말리고 하자 아예 호초기를 확 꺼버린 거였다고 합니다. 부지저 부죄라고, 만약 리정광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나 몰라서 라면 될 게 아니겠냐고요. 하지만 그 류더밍이 또 짱웬한테 호초기가 가서 짱웬이 병원 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 줄이야 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? 그러면 류더밍은 어떻게 이 사건을 알았고 왜서 리정광을 돕냐고요? 우리 다시 시간을 또 반시간 전으로 되돌려서 자대가 찾은 칭다오시 부국장님 러팡을 보겠는데, 저번 회에서 니엘레가 이 칭다오시 경찰 부국장을 쓰게 안 보자 넘버원 국장을 찾아갔었죠. 하지만 그 넘버원 국장까지도 멘트가 없다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러팡이 쪽팔려도 어쩔 수가 없어서 자대한테 전화를 하여서 이리 자초지종을 다 알려줬다고 하는데, 네 자대씨, 저도 짱모의 멘트를 봐줘서 돕고 싶었지만 이 내일의 이놈이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. 아니 우리 칭다오시 넘버원 국장도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어떡한답니까? 아휴, 어쩔 수가 없습니다. 하지만 그렇다고, 아 그래요? 그럼 어쩔 수가 없네요. 알겠습니다. 뭐 그냥 이러고 말 자다겠습니까? 저기요, 어떻게 해서든지 제 친구를 좀 살려주세요. 얘기만 해주세요. 대체 누구랑 얘기하면 그 니엘이라는 놈이 말을 듣습니까? 그러자 누구냐고요? 그게 당연하게 류더밍이죠. 이는 저뿐만이 아니라 전 칭다오시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, 그 류더민 그 양반이 워낙에 인정사정 없는 아주 냉혈 인간이거든요. 이 전체 칭다오시에 그 양반이랑 서로 말을 섞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요. 그 누가 얘기를 하면 류더밍이 먹히겠는지는, 하지만 저쪽에서 아,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로판거. 그럼 마지막으로 이 류더밍이란 분이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까? 그럼 저 나중에 베이징으로 오시게 되면 함 잘 모시겠습니다. 그러자 러팡이란 놈이 깜짝 놀랐는데, 그 류더밍이 전화번호는 왜요? 저 설마 직접 전화를 하시려고요? 하자 코 쓸데없다니까. 그 영감탱이 인간성이라고 단 1도 없는데. 에헤, 알겠습니다. 내 알려는 주겠는데 내가 알려줬다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. 그렇게 짜다가 러팡한테서 이 류더밍이 전화번호를 알아냈다고 하는데, 그러면 이제 어떡하냐고요? 네, 다짜고짜 전화를 해봐야죠 뭐.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바로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? 지금 1분 1초 때문에 리정광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죠. 언제 또 류더밍을 아는 사람을 찾아서 또 다리를 놓고 말고 할 시간이 되겠습니까? 왜? 혹시 류더밍 어르신이십니까? 그러자 저쪽에서는 네 류더밍이 맞다. 그런데 네 누이기야? 내는 니를 모르는 것 같은데? 그러자 짜다이가 염치불문하고 입을 여는데, 어르신, 저 베이징에 짜다이라고 하는데 저희 친구 리정광이 지금 이 니엘레한테 쫓기고 있습니다. 그러니 어르신 제발 어떻게, 하지만 말입니다. 누구? 너 금방 누구라고 했었니? 리정광? 그 혹시 하얼빈의 리정광을 그러니? 그러자 어르신 아십니까? 알다마다. 근데 내 아우 리정광이 뭐 어쩌고 저쨌다고? 니엘레 이놈이. 그렇게 류더밍이 급급히 전화를 확 끊고 그 니엘레한테 호초기를 보냈다고 하는데, 하지만 니엘레 이놈은 이미 끄고 있었고 하여 짱웬한테 또 호출하여서 이 겨우 연락한 거라고 합니다. 짱웬 너 이놈, 그 니엘레 그놈 지금 내 호출기도 안 받고 뭐하고 있다니. 너 지금 당장 100m 속도로 달려가서 그 니엘레 그놈을 막아라. 아니면 너희네는 내 이제 다시는 안 볼 수 있을 테니 말이다. 그러자
이 장위원이 화들 짝 놀랐는데 니네가 이제껏 칭다오시에서 아주 그냥 마음껏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는 다 이 류더밍이 뒤를 봐줘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장위원이라 놓으면 다짜고짜 혀를 가로물고서 이 죽을 힘을 다 해서 얼리 뛰어서 야야야 멈춰라 라고 이 다들 멈춰 세웠다고 하는데 그러자 니네라는 놈 에? 장위원 너희놈 미쳤어? 감히 내 앞을 가로막아 그 장위원이 멱살을 콱 잡는데 형님 류더밍이요 이거 어르신이 뜻입니다요 그러자 이 니엘레라는 놈은 이 자기도 모르게 장위원이 멱살을 놓는데 이어 담배 한 대를 입에 딱 물고 불을 붙이고는 그 리정광이 있는 401호 룸을 한참 동안 바라보는 거였다는데 이걸 그냥 못 들은 셈 치고 확 그냥 먼저 죽여버리고 배째라 할까 아니면 그렇게 니엘레라는 놈은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서서 이 더 올라가지도 못하고 한참 동안 생각에 빠진 거라고 합니다. 네, 만약에 이때 나중에 그 제일 전성기 니엘레이였더라면 류더밍이고 뭐고 맨즈를 죽였습니까? 이 나라의 장군까지 냅다 짓밟아 놓는 무대포 놈이 뭘 따지겠냐고요. 하지만 이때까지 니엘레는 아직 칭다오시 간바스도 못 되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큰 어르신을 건드린다? 그런 거는 이 말도 안 되겠죠. 그렇게 니엘레가 계단을 올라왔는데 하지만 껄끄러우니 문은 안 열고 어이! 라고 부르는 건데 헐 리정광이 너희놈 또 우리 류더밍 형님이랑 친하야? 하차 그 뜻밖이다 우리 류더밍 큰형님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니 너희들은 이제 편안하게 있어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류더밍과 리정광은 또 어떠한 사이였었기에 이 냉혈 인간이라는 놈이 이렇게도 신경을 쓴 걸까요? 사실 이 류더밍이란 쌍둥성의 흑사회 대부는 조스랑도 또 엄청 깊은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건 나중에 또 조스의 강호 이야기를 제작하면서 제가 다시 얘기를 드리겠는데 만약에 그때 조스와 리정광이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류더밍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흑사회 바닥이란 게 다 그렇죠 뭐 이 높은 산 뒤에는 또 더더욱 높은 산이 있는 법이고 하여 이러한 마음이 맞는 건달들끼리 서로 돕고 살려주면서 이 겨우겨우 살아남는 거라고 합니다. 전에도 얘기했었다시피 이 강호 바닥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뭐 힘이 세서 살아남는 게 아닌데 다 그냥 뭐 운이죠 뭐 만약에 이날 류더밍이 전화가 단 1, 2분이라도 늦었더라면 또 어떠한 비극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? 필경 그 리정광 일당들은 401호 문이 좌우에 딱 매복을 하고서 이 목숨 걸고 싸울 준비까지 다 하였는데 말입니다. 그렇게 류더밍이 부랴부랴 달려와서 그 리정광과 진하게 포옹하고 일을 마무리시켰다고 하는데 이어 류더밍이 소개로 하여 리정광과 니엘레는 서로 웃으면서 화해를 했었는데 말입니다. 아니 근데 이 둘이 또 너무나도 서로 맞는 게 아니겠냐고요. 비록 이 둘이 성격은 완전 정반대라지만 그래도 서로를 진정한 사나이라고 인정해줬으니 말입니다. 그렇게 류더밍이 한가운데서 오른손에 리정광 왼손에 니엘의 손을 꽉 잡고는 술집으로 달려갔었는데 삘릴리 삘릴리 리정광이 호출기가 울리는데 네 그건 바로 리정광이 친구 자다이였었는데 지금 선전시 공항에 도착하였으니 곧바로 칭다오시로 날아간다는 건데 친구가 위험에 빠졌다 하자 이 짜다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이미 공항 쪽으로 출발한 거라고 합니다. 지금 달려가서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 소용이 있을지 없을지는 중요하지 않고 먼저 달려가고 보는 건데 그렇게 다들 함께 술을 마셨는데 네 이 짜다이와 니엘레와 리정광 이 셋이 그냥 그냥 찰떡궁합인 게 아니겠습니까? 그 뒤에 90년대 강호 바닥을 주름잡았었던 짜다이 니엘레 리정광 이 퇴산조 즉 철삼각이 정식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댓글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